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엣지가 업데이트가 됐죠.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업데이트는 아닌데, 하여튼 그 엣지가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업데이트된 거와 관련을 해가지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엣지가 이제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었나, 좋아졌나, 이것저것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이제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이제 6월 3일 한국 시간으로 이후로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자동으로 구엣지에서 이제 새 엣지 브라우저로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엣지가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 크롬이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됐다면은, 뭐 이제 구글 크롬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하면서 막 뽈롱뽈롱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이렇게 강요를 하겠지만, 윈도우를 가진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엣지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강제로 자동 업데이트를 해서 약간 새로운 버전의 엣지를 이제 유저들의 컴퓨터에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넣게 된 거죠. 그게 이번 소식이에요. 이제 제 채널을 원래 구독하셨던 분들은 인터넷 브라우저 뭔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혹시나 이제 브라우저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근데 이 웹브라우저의 스토리는 아주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전쟁처럼 몇 번의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이야기가 제가 이두 편, 이거와 이거 두 편에 나누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풀 스토리가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셔도 아마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인터넷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뭐 어떻게 뭐 설명하실 게 있나요? 인터넷 브라우저가 뭘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저기 딴 서버에 있지 않습니까? 자, 서버 그거를 나왔다. 좀 넘어갈게요. 실패.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게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인터넷을 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 유튜브를 이제 어떤 브라우저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뭐 인터넷을 켜가지고 유튜브를 보실 때도 그것도 한 브라우저를 켜놓고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브라우저라고 한다면은 뭐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부르죠. 크롬, 오페라, 옛날 거라고요? 아, 그래요? 넷스케이프도 있는데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오페라나 뭐 사파리, 인터넷 웹브라우저 종류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국산 브라우저, 이제 네이버가 만든 이 웨일이라는 브라우저가 있는데, 사실 얘는 그냥 좀 삭제를 좀 해볼게요. 왜죠? 왜죠? 웨일과 그 좋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뒤끝은 아니에요. 뒤끝은 아니고, 맞는 것뭐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뒤끝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요청했다 거절당했어 뭐 이러시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웨일은 한번 빼고. 그런 것 여러 개의 웹 브라우저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웹 브라우저가 초창기부터 이제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점점 추세가 웹 브라우저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어요. 아, 웹 브라우저가 좋은데 점점점 이거 무거워지고 느려지고 불편해진다. 그래서 인터넷 화면에 그냥 글씨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그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좀 역동적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 실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ActiveX 같은 애들이 이제 브라우저와 연동이 되어가지고 계속 같이 발전해 오는 거죠. 플래시도 포함이고요. 플래시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만 보면은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강력해졌지만은, 점점 이제 제3 프로그램과 이제 브라우저가 연동이 이제 심해질수록 브라우저는 몸집이 커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08년도까지만 해도 이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애가 점유율이 80%, 90%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약간 구글이 생각했을 때, 아, 이 브라우저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구글 크롬, 얘가 2008년도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브라우저 시장에. 이 비만 상태로 있으니까, 아,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다이어트. 전략은 다이어트였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은 빼고 다른 기능들은 다 빼자. 그래서 아주 가볍고 빠른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한번 이 브라우저 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크로미움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뿌려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크롬이움에서 이제 구글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무겁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이 무거운 브라우저를 쓰다가 갑자기 이제 크롬이움 기반의 구글 크롬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신세계를 경험을 한 거죠. 혹시 크롬으로 언제 갈아타셨습니까?
근데 사실 그전에 미국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 쓰고 파이어팍스를 주로 썼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나 뭐 친구들 다 파이어팍스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롬 나오면서 크롬으로 갈아탔죠. 쫑 개발자는 좀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아마 저도 대학교 가서 이제 컴퓨터 그게 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그렇죠, 10학번이니까 10학번 학번 공개. 그래서 이제 크롬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구글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구글 크롬이 나왔는데, 와, 크롬 선배님이 이 브라우저 시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IE에서 구글 크롬으로 이동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자면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이게 파란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막 80%, 90% 뭐 이렇게 나가다가 2008년도에 오픈이 되고 점점 내려가죠. 그리고 구글 크롬 초록이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2년도쯤에 크로스 이제 점유율이 역전을 당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벼운 매력으로 어필하는 크로미움이라는 얘를 공짜로 풀었겠다. 근데 그래서 갑자기 막 오페라, 비발디, 크로미움의 기반으로 이제 갈아탑니다. 또 갈아탄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 막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아마존 실크라는 웹브라우저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크로미움이 나오고 점유율 역전을 하고 이 가벼운 매력을 사람들이 느끼다 보니까 이 많은 브라우저들이 점점 이 크로미움 기반으로 이제 갈아타게 됐다. IE는 뭐 점유율이 뭐 이제 2015년까지만 해도 14%로 내려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아,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야,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졌으나 무거운 브라우저보다는 좀 가벼운 웹브라우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걸 좀 알아챈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서 이제 얘를 좀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얘가 1995년도에 만든 애예요. 예를 들면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닥을 다져놨는데 이제 2010년도에 거기다가 빌딩을 지으라니까 이거 지어집니까? 쉽지가 않죠. 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쵸, 뼛속부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내년에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윈도우 10이라는 운영체제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 적폐 그 자체였던 이 IE를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얘를 아예 버려버리고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라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 거죠. 2014년도에요. 그래서 야, 우리도 여러분들 가벼운 매력을 가진 그런 브라우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뭐 반응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엣지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써보기는 했죠. 저는 이미 크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계속 구글 연동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걸로 갈아탈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구글 크롬을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IE를 쓰다가 엣지로 넘어오려 하니까 사실 잘 안 넘어오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우리 뭐 엣지 만들었는데 너네 왜 안 넘어오냐, 엣지로의 완벽한 전환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만 해도 공공기관이나 뱅킹 웹사이트나 그런 데 들어가려면은 여전히 그 액티브X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IE를 사용했어야 됐기 때문에 IE를 놓을 수가 없었죠. 잃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IE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엣지로 안 넘어오니까 이제 얘는 천천히 이제 식어가고 있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IE는 크롬 다운로더. 인공 설치하고 크롬 다운로더 해야 되니까. 얘가 없으면 크롬을 다운로드 못 받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없으면 안 되겠네.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크롬 다운로더로 전약해버리고 엣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IE에서 너무 엣지로 안 넘어오니까 하, 제발 IE 좀 죽여달라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건 좀 최근 뉴스예요. 이건 좀 최근 뉴스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유튜브도 이제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2020년 2월 9일부터는 아마 익스플로러로 유튜브 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 뭐 그래가지고 거의 뭐 IE를 제발 중단을 해달라 뭐 애원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그러다가 4년 뒤, 이거 날짜 좀, 이 날짜는 사실 뭐 중요한 날짜는 아니고 4년 뒤 아, 최신 뉴스를 가져다 보니까 자 이거 주자. 아니 근데 개발자들한테는 2018년도에 공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2020년에 공개가 됐는데 그죠. 날짜는 좀 지우고 그래서 4년 뒤 2018년 12월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술 한잔 마셨습니다.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엣지도 이제 크로미움 기반으로 바꾸겠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글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브라우저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시장에서만큼은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더 인기가 많은 이제 크로미움 기반으로 엣지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제 2018년도에 선언을 한 거죠. 2018년도에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2019년 동안 이제 하나씩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안정화를 해 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1월에 이제 뉴 엣지라고 해가지고 일반한테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때도 시장의 반응이 사실 뜨겁지는 않았어요. 아 엣지가 바뀌었다는 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저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할 거 했구나. 하지만 그럼 쓸래. 뭐 어차피 뭐 넘어올 줄 알았다. 뭐 이런 분위기였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큰 뉴스였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글 크롬에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게 돼요. 구글 크롬에서 이제 기능 같은 거를 추구하고 싶으면은 이제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 같은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악성 플러그인이 발견이 되었다. 브라우저 정보들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안 좋은 이슈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정보 이것도 얘기 많았죠.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옷을 하나를 쇼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뭐 사진 않았어요. 사진 않았는데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그 웹사이트에 내가 봤던 옷들이 막 광고가 나왔죠. 쿠팡 그거 특히 쿠팡 햇반 살라고 햇반 한번 검색하면은 아주 온통 햇반으로 막 다 도배돼 있고 맞아 이미 샀는데 맞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글 크롬으로 뭔가 어떤 걸 사려고 하면은 그게 막 쿠키 같은 거 저장이 돼가지고 명분은 그거예요. 유저들한테 맞춤 광고를 보여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막 광고주들한테 막 도움이 될 수 있는 쿠키 정보를 보관을 하면서 뭐 그거를 이제 광고에 사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 개인정보가 막 보호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얘기도 엄청 많았어요. 이것도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 내 기능 중 하나인 이 시크릿 모드. 사실 이 시크릿 모드가 내가 방문한 사이트 혹은 뭐 쿠키 정보 양식에 입력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해서 쓰는 게 이제 시크릿 모드인데 이 시크릿 모드에서조차도 추적이 가능하더라. 기록이 추적이 가능했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예요. 시크릿 모드를 해도 이거 사실 기록이 수집이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구글이 소송에도 직면을 합니다. 제가 팩트를 이따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구글이 이런 뭔가 안 좋은 일을 계속 말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구글과 관련해가지고 이 민감한 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우저다 보니까 구글 크롬이 그만큼 잡음도 이렇게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회를 딱 봅니다. 그러다가 이거다.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나온 거죠. 2020년 6월 3일날 이제 뉴 엣지를 넘어선 이제 올 뉴 엣지를 넘어선 이제 엣지 풀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엣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뭐가 다른 거 뭐라고요? 뭐 올 뉴 풀? 원래 다 이름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엣지 나중에 막 슈퍼 울트라 이런 거 붙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올 뉴 제너레이션 풀체인지 엣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구글이 이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거를 자동으로 배포시켜버립니다.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이 새롭게 태어난 엣지가 강제로 업데이트가 돼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엣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하시면은 이 신형 더 올 뉴 풀체인지 뉴 제너레이션 엣지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실 텐데 한번 이 크로미움 기반으로 새로 태어난 엣지 브라우저 이게 제 오늘 뉴스 주제인데 한번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한번 간단히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 로고가 되게 크롬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예전에 그 이렇게 대충 마치 아이를 가져온 듯한 로고에서 마치 이제 크롬으로 바뀐 엣지가 새롭게 태어난 거죠. 엣지가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나 한번 얘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오면은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소개 혹시 업데이트 하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냐 이 더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엣지 브라우저에서 갑자기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렸네. 아니 더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다고 해서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보호한다. 약간 어디 저격하고 있는 게 느낌이 좀 쎄하죠? 뭐 최고의 성능이 좋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제어 이거를 좀 강조를 해요. 개인정보 보호만큼은 으뜸이다. 응?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마치 다른 브라우저와는 다르게 새 엣지는 이 기본 제공 기능을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바로 개인정보 관련 옵션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모든 탭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어디 저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네.
사실 뭐 얼마나 간편해졌는지는 제가 엣지를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또 개인정보 보호 또 나오죠. 모든 탭에 개인정보 보호를 빼놓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윈도우 10용으로 최적화된 엣지. 그래가지고 만약 너네가 어떤 OS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윈도우를 쓴다면은 엣지를 써라. 약간 이런 얘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뭐 최고의 성능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데서 이 테스트를 좀 해본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브라우저 벤치마크 배틀 2020년 1월 이 크로미움 기반의 엣지와 크로미움 기반의 구글 크롬 그리고 파이어폭스 뭐 얘네들을 이제 브레이브 같아요 여기가 그죠? 얘네들을 비교를 해봤다 라고 하는데 뭐 셋업 나와있고 그리고 결과는 아 선스파이더는 엣지가 이겼다 옥테인은 크롬이 이겼다 그리고 뭐 제트스트림 엣지가 이기고 엣지가 이기고 엣지가 이기고 엣지가 아주 많은 벤치마크에 있어서 물론 뭐 각 벤치마크가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네가 잰지는 모르겠지만은 엣지가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크를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 엣지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것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Low is better. 낮을수록 좋은 건데 엣지가 이겼다. 엣지가 마치 저는 엣지가 뭐 엄청나게 이긴 줄 알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사실 크로미움 기반이니까 미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크로미움 기반의 크롬 엣지 브레이브에서 엣지가 이겼다. 아주 미세하게. 다음 벤치마크 엣지가 1등 했다. 그래서 엣지가 이겼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저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야 이게 이긴 건가? 그니까 야 이거 이겼다고는 하는데 이거 다들 크로미움 기반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거는 벤치마크 한 다섯 번 돌려보면 이런 결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세하게라도 이겼으면은 그거를 쓰겠다 그냥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논문의 이제 그런 건데 세 번째 벤치마크 엣지가 이겼다. 근데 오. 야 이거 사실 뭐 얼마나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겼네. 네 번째 엣지가 이겼다. 야 근데 또 이거 눈으로 이렇게 봐야 그래서 사실 아니 크롬이랑 엣지랑 이제 브레이브랑 다 크로미움 기반이라서 다 크로미움 기반이에요. 각 벤치마크에 대해서 실제로 각각 들어가 보면은 엣지가 뭐 드라마틱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크로미움 베이스라서 다들 뭐 비슷하게 나왔지만 약소하게나마 엣지가 이겼다. 속도에서만큼은 사실 어떤 게 뭐 더 훨씬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뭐 크로미움을 썼으면은 거기서 거기다. 그래도 일단 크로미움 기반으로 넘어왔으니까 좀 크롬이랑 이제 비빌 수는 있다. 비빌 레벨은 됐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달라졌다 라고 하는데 사실 구글 크롬도 크로미움 기반의 구글의 색깔을 입힌 거고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올 뉴 제너레이션 풀체인지 엣지도 크로미움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색깔을 입힌 거고 사실 뭐 둘 다 똑같은 기반이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벤치마크를 보더라도 약간 비슷비슷하죠. 엣지 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마치 엣지 만들다가 포기하고 그냥 크로미움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그냥 콩고물만 쏙 빼먹은 줄 아는데 우리는 어댑팅도 했지만 컨트리뷰팅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컨트리뷰트를 했는데 우리가 약간 275개의 크로미움 프로젝트에 커밋을 했다. 그래서 약간 좀 생색을 좀 내고 그리고 우리가 발전시킨 것들 접근성 뭐 이런 것도 발전시켰다. 여러 가지 발전시켰다. 그리고 뭐 터치 기능도 윈도우 터치가 아주 뭐 엄청나게 좋은 사용 경험을 제공했는데 그거로 또 우리가 좀 전수해줬다. 크롬이움에 스크롤링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스크롤링에 있어서는 클래스 리딩 스크롤링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전수해줬다. 크롬이움에 요거는 유명했죠. 엣지가 그 스크롤 이거 뭔가 부드럽게 그거 하나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맹이만 빼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기부를 좀 많이 컨트리뷰트를 했다 뭐 이런 것을 좀 적고 밑에 이제 이 새롭게 크로미움 기반의 엣지를 쓰면 좋은 점을 몇 가지 언급을 해놨는데 마소가 이제 특화된 기능인 거죠. 우리는 구글 서치가 아니라 빙 서치로 더욱 강력한 서치 경험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너네 OS를 윈도우를 쓴다면은 이 디펜더를 쓸 텐데 윈도우 디펜더를 쓸 텐데 이 스마트 스크린과 엣지가 더 잘 동작해서 피싱이나 멀웨어 프로텍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엣지를 쓸 이유들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애저도 같이 뭐 연동이 잘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뉴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배치가 돼 있다. 엣지를 쓸 이유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데 사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주소창에 뭔가를 입력했더니 빙으로 서치가 되더라. 그래서 사실 둘 다 크로미움 기반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진 않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더욱 연동 혹은 호환성이 더 좋게 잘 된다. 구글도 구글이 만든 거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뭐 유튜브나 G드라이브나 뭐 지메일 이런 거랑 또 연동이 잘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과 잘 연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져오다가 이제 IE를 지나서 이제 엣지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 이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좋아하는 이 가벼운 이제 크로미움 기반으로 설계된 이제 올뉴 엣지를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3일 날 이제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올뉴 엣지가 설치가 될 것인데 과연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새로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봤습니다.